안녕하세요. SN톡톡의 이주연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요즘 상족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무빈소 장례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무빈소 장례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 유가족이나 조문객에게는 큰 부담이 가는 게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무빈소 장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무빈소 장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빈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말 그대로 빈소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정을 모시고 꽃장식을 하며 향을 피우고 조문을 받는 곳이 없다는 뜻이겠죠? 빈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문객을 대접하는 접객실 또한 없습니다. 그럼 SN라이프에서는 무빈소 장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고인이 운명한 후 SN라이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장례 지도사님이 고인이 계신 곳으로 앰뷸런스를 보내드립니다. 그 이후 가족분들 거주지에서 인접한 장례식장을 선정해서 안치실을 예약합니다. 예약을 할 때에도 장례 지도사는 비용적인 면과 시설 상태를 고려하여 안내를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깨끗한 곳으로 안내하겠죠? 운구 조치 후 장례식장에 고인이 도착하면 인사를 드리고 안치실에 모십니다. 그 다음은 가족분들의 의견을 듣고 상황에 맞게 화장 예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명하신 뒤 이틀 후에 화장 예약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운명 후 24시간이 지나야 법적으로 화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인 경우 화장시설 이용자가 많아 다음날 예약이 힘들기 때문에 기타 수도권 지역에서는 운명 시간이 12시 이전인 경우 다음날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과정은 장례 지도사님이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불편함 없게 진행을 합니다. 화장 예약을 한 후 가족분들에게 화장 예약 날짜에 맞춰 장례식장에 오셔야 하는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시간을 숙지하셨다면 가족분들은 귀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오실 때에는 안내 드린 날짜에 오시면 됩니다. SN라이프 장례 지도사님 두 분이 정성을 다해 입관식을 진행합니다. 그때 유가족분들은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후 진행에 따라 입관식이 끝나고 나면 바로 발인이 진행됩니다. 그 후에는 SN라이프에서 제공하는 장의버스 또는 리무진에 고인을 모시고 화장장으로 이동합니다. 화장장에 도착한 후에는 장례 지도사님이 화장 서류 접수를 진행하는데요. 예약하신 화장 시간에 화장이 진행되며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화장이 끝나면 지도사님께서 수골실로 가족분들을 모시게 되고 가족분들은 유고를 받아 2차 장지로 이동합니다. 2차 장지까지는 저희 장의버스로 함께 이동하며 유해를 모시고 난 이후에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SN라이프에서 진행하는 무빈소 장례 과정과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SN라이프에서는 무빈소 장례나 일반적인 장례나 무엇 하나 소홀함 없이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시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저희 SN라이프에서는 무빈소 장례 상품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99만 원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시 2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가격은 79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할인 정책은 저희 SN라이프에서만 해드리는 할인 금액이니까 꼭 참고하셔야겠죠? 그 외 장례식장 안치실이 보통 하루에 7만 원에서 10만 원 선이며 약 이틀을 사용하게 되면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관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관실 사용료가 발생하는데요. 1회 사용 시 보통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비용이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요. 이 비용은 장례식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수시 비용과 위생 처리 비용 등 별도로 청구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으로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SL라이프 장례 지도사님들은 가능하면 50만 원이 넘지 않는 곳으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상조 비용, 장례식장 비용 외 화장장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장례식장 관내 화장장 비용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0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빈틈없이 무빈소 장례 비용을 SN톡톡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소했던 무빈소 장례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계시는 가족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런 힘든 과정을 SN라이프에 전화 한 통으로 문의하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 SN톡톡에서는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일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SN톡톡의 이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